왜갈이에요? 제드로미? 네, 회색인 걸 보니까 제드로미 같은데요. 아니면 흰색이 이렇게. 아, 네. 와, 있고 놀랬나 봐요. 아, 세상에. 이야, 그렇다면 먹을 게 많단 얘기네요. 어디가? 어디 가니, 얘들아? 쟤들은 계속 물길 따라가고, 쟤는 지금 먹이 사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와, 대박이다. 수염이 그렇게 길어. 오, 지금 사뿐사뿐 걸어서, 네,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와, 수염이 저렇게 길네요. 수염이 많이 길어요. 우와, 얘야. 먹을 게 많은가 본데요. 지금 꽤몇 마리를 본것 같은데요. 왜가리인가요? 왜가리? 대박. 대박 사건입니다. 자. 지금 위에는, 네,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그림자가, 네, 이 건물에, 네, 비치는군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대박 사건이요. 네,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은 동백섬이 유명하죠. 보물사도 있고요. 그리고 검정산성이 있습니다. 파전이 유명하죠. 태종대도 있고요. 그리고 광안대교와 불꽃축제를 하는, 네, 광안리 바닷가가 나타났네요. 오륵도가 있죠. 아, 오륵도, 네, 이 기대 정말 좋습니다. 낙동강, 거기 하류. 아, 여기에도, 네,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기념탑, 용두산 공원, 네, 탑이 있죠. 참, 금샘이 있네요. 검정산성의 금샘이, 네, 아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기가 바로 금샘입니다. 검정산성의 금샘. 여기에서 가까워요.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넓은 터가 세상에 이 지하철 밑으로 이제 하천을 끼고 있다니 말이에요. 너무 좋죠. 세상에. 여기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얼마나 재밌게 놀수 있을까요? 역시, 대도시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면서 여기가 자전거 전용이에요. 근데 이제 자전거 전용도 있고요. 보행자 전용 도로도 있고요. 그리고 겸용 도로도 있어요. 저쪽편은 전부 다, 네, 보행자와, 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와, 재밌겠는데요.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계속 달리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귀염둥이 왔죠? 아이고. 오, 얘는 지금 그거를 이용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등이 빨개요. 살이 다 보이네요.